한밤중에 대놓고 벌어진 속칭 떴다방들의 불법 전매 현장 어제 집중 보도해 드렸습니다. 뒤늦게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조미애 기자입니다. 비 오는 야밤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몰린 속칭 떴다방 현장. 새벽 0시 정각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자마자 뭉칫돈이 오가며 흥정이 벌어집니다. 당첨 물량을 놓고 전매 차액을 노려 즉석에서 사고 파는 건데 거친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하룻밤 사이 천막은 모두 철거됐고 모델하우스에는 영업 금지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청주시가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 충청북도에 요청을 받은 경찰까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투기 세력의 방지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뒤늦게 단속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외지 차량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